항상 첫 번째 건강상의 가장 문제, 내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호르몬하고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 호르몬은 항상 내 감정의 상태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감정은 뇌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호르몬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을 전달시켜줄 수 있는 물질인데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내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무기력감에 빠져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조울증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잖아요. 기온이 낮아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고기압.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는 저기압이. 기압이 막 높은데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풍을 맞겠어요? 겨울에 많이 맞아. 겨울에 풍을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의 풍 안 맞아. 여름에 그냥 돌아다니셔도 풍 안 맞는다. 근데 겨울에 추울 때 풍 맞아버린다. 여름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겨울에 많이 죽어요? 겨울에 많이 죽어요. 기온이 낮을 때 많이 죽는다. 기온이 높을 때는 안 죽어요. 그러면 항상 내 몸의 체온을 어떻게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항상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온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평균 36.5도라고 하는데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6.5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거리의 가장 큰 문제, 온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져. 아, 배부르다. 체온 떨어져. 배 터져버릴 것 같다. 더 떨어져. 입으로 나와버릴 것 같다. 더 떨어져 있어. 그래서 배부르다라고 하면 암세포는 증식을 해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아, 배부르다. 딱 이 생각하잖아요. 암세포 증식해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먹는다라고 하면은 아, 배가 두둑할 때까지 먹어야지. 이게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진짜 80%라고 이야기했어. 70에서 80%.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날아. 두 번째, 수분 부족. 수분 부족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를 조절시켜주는 것은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 부족, 두 번째. 세 번째, 염분 부족.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들. 그래서 이걸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 내 몸속 온도보다 외부의 온도가 더 높았을 때예요. 그럴 때는 체온이 떨어져요. 그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이 어디예요? 찜질방. 여기 뭐 무슨 방 해가지고 70도. 또 무슨 방. 마이너스 몇 도. 또 무슨 방? 100도. 우리가 오늘 100도 들어갔는데 방에서 누가 오래 버티는가 내기하자. 미친 척하고 거기 앉아있어 다. 땀 팍 흘리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독소 안 빠집니다. 그것은. 진액이 빠져요. 내 몸속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땀을 빼는 것은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진액이 빠집니다. 진액. 진액은 혈액, 침, 땀 이런 것들이 다 진액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소화기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기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침이 생겨요. 우리 몸의 최고의 활력소,
우리 몸의 최고의 활력소. 이 활자 있잖아, 활자. 이 앞에 활자가 물 숫자잖아요, 물 숫자. 물 숫자 플러스 혀 설자. 혀에 있는 물. 이게 침이에요, 침. 혀에 있는 침이 힘을 내는 요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활력소는 침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린애한테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얘한테 줬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씹어서 줬잖아요. 오랫동안 씹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 정보를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 전달. 그게 면역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경험하지, 얘는 경험 안 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면역 정보는 어떻게, 할머니하고 엄마는 다 가지고 있잖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가 경험했던 바이러스의 문제, 박테리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일단 면역력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얘한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게 들어왔으니까. 면역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독감 주사 맞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았다고.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닌데 너무 청결하고 깨끗한 것이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저분한 곳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지 깨끗한 데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 내 몸에 좋은 것만 완벽하게 먹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예를 들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가끔씩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길러야 되는 것이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남들 다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먹냐고. 그래서 약간의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가야 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 그래서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킬 만한 음식들,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얘네들은 좀 성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찬 사람이 있고 또 열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냉체질, 차가운 체질은 어떤 사람이 차가운 체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소음인이 아니고. 그럼 태음인은? 네? 태음인은 열일까요? 한일까요? 한이에요. 한만은 열. 태양인은? 열. 몸이 차가운지, 열인지, 허한지, 실한지, 이제 이 네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 네 가지를 구별을 잘 하시는 것이 이제 내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허하다, 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약하다, 기가 허하다, 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정상이에요. 정상 범위에서 실증, 몸의 상태대로 그냥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을 옛날에는 그냥 실하다 이랬잖아요. 그 실증의 실이 아니라 이 실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정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허실할 때 실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몸에 사기가 많은 것을 실증이라고 한다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가 허한 거예요. 정기가 약한 거고, 실하다라는 것은 사기가 실한 거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병은 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가 너무 많아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조폭이에요. 여기는 조폭이고 여기는 안조폭이라고. 그러면
조폭을 밑으로 끌어내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조폭이 아닌 사람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끌어올리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기를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병증의 상태라고. 여기는 그냥 정기가 약한 것은 조금 내가 보여주면 다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질병인 상태냐 아니면 정상이냐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반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반 건강인 상태냐, 이건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 건강인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의 단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쉬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막 암에 걸려가지고 곧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만들려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다라니까.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찾아. 곧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와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다 살려줄 테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고. 여기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 본인이 알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데 그냥 데리고 말아서 앉아만 계시라 그래.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 돼. 하라는 대로 끌고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은 물론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버리면 기운이 다운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상황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타고 실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 극점까지 가버리면 어디로 떨어지냐. 여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이쪽으로.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정기도 어떻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 물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좀 약한 이 정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 여기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허한지 실한지 이것만 딱 판단하시라고. 그 사람이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딱 판단을 하시는데 증상으로 그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증상으로. 어떠한 증상일 때 허증이고 어떠한 증상일 때 실증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변비하고 설사를 딱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변비하고 설사. 그러면 변비가 실증일까요? 설사가 실증일까요? 얘가 실증이에요. 얘가 실증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누런 가래가 나와. 그리고 그냥 맑은 가래가 나와. 그럼 어떤 게 실증일 것 같아요? 누런 가래가 나오는 게 실증이에요. 각 장기마다 이런 것들을 허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너무너무나 많아.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다 지금 말을 해줄 수는 없어. 간의 증상에서 어떠한 것이 실증이고 어떠한 것이 허증이고. 그러면 또 실증에 있는 것은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허증은 내가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암은 실증이에요. 간암은 실증이라고. 지방간은 어떻게 허증이에요. 그냥. 딱 그냥 구별을 하면 그런다고. 물론 이 지방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태대로 증상으로. 그래서 증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만 잘 알아나가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정도로 내가 그냥 해줄 수 있겠다 이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 한의학을 공부를 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